code.org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Hour of Cod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작심 1시간 코딩,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Hour of Code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짜리니까 제가 한번 쭉 진행을 할 건데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중간중간 조금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라는 이 로고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좋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마인크래프트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플래피 게임은 이건 또 코딩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조그만한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마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엘사와 그 안나가 나오는 겨울왕국 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선택을 하시면요. Code with Anna and SR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제 시작을 하면은 Hour of Code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형한 인사들이 나와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죠.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사가 나와서 선 한 개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를 눌러 진행시켜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있고 선 한 개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실행하면 여기 앞으로 이동, 뭐 오른쪽으로 돌기, 왼쪽으로 돌기. 네,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앞으로 이동 이걸 갖다 놓으면은 될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곳, 나온 곳,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맞춰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를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 여기 실행을 누르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하나의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하면 되고,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적당한 정도의 그 속도를 여기다 지금 맞춰놨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쭉 보면은 여기 뭐 다시 시작하기 있고, 이제 코드 보기는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 내용이 실제로 전문가들이 코딩을 할 때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했던 거는 한 줄이죠. 여기서 영어로 move forward, 그리고 가로 열고 back,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져 있는 건데, 블록 기반의 프로그램으로도 만든 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블록 기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이걸 실제 개발자용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code.org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자바로 돼 있을 건데, 블록키라는 그 구글의 유명한 그 디벨롭 그 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맨 위에 여기도 한번 보면은요. 1번 끝나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 다음번 2번 퍼즐로 넘어갈 거고, 리플레이를 누르면 1번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코드 보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블록으로 만들어 놨던 게 실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계속하기를 눌러서 2번 퍼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퍼즐 넘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두 개의 선을 90도만큼 교차시켜 그리는 것. 회전하고 이동하는 블럭.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돈 다음에 다시 앞으로 더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기 90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가끔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조금 한몇 시간 정도 이걸 둔 채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예, 이게 가끔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화면에 이런 이상이 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끌 필요는 없고 이 브라우저를 다운을 시켰다가 껐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면 다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돌기 90도, 앞으로 이동 100 그러면 되겠죠. 자, 이 선을 긋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실행 눌러보면 이렇게 돌고 다시 90도 가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계속하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시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 개의 선을 모아서 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했네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앞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앞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앞으로 이동 100. 오른쪽 돌기 90, 또 앞으로 이동 100, 오른쪽 돌기 90,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자,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됐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돌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동, 쭉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 눌러보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4번, 5번, 6번 쭉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넘어갈 때또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게 있네요. 이번엔 반복 루프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Computers are really good at repeating actions. 뭐 10번, 20번, 100번 이런 것들을 세는데 you can count 컴퓨터는 아주 10, 20, 100. 잘한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이. 아주 잘한다는 얘기죠. 네, 반복 구조는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루프, 즉 반복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텍스트에서 쓸 때는 포나 또 while 같은 걸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블록으로 쓰니까 굳이 for while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죠. 그냥 저렇게 반복하는 거, repea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 몇번 반복한다, 이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고 오른쪽 도는 거를 네번 반복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3번에서 했었던 거 기억을 해보실 거예요. 3번에서 우리가 뭘 했죠?
네, 3번에서 앞으로 이동 100, 오른쪽 돌기 90,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같은 게 4번 반복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 오른쪽 돌기 이거를 4번 반복을 했는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엘사가 이렇게 사각형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만약에 사각형을 10바퀴를 돌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의 블록을 10번을 밑에다가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있으니까 9번을 더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4번 넘어가면서 보여줬던 그 루프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해볼 건데 앞으로 이동 오른쪽 90, 앞으로 이동 오른쪽 90 이게 4번 반복하면 되겠죠. 4번. 그래서 4번을 반복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 가고 돌고 가고 돌고 가고 돌고 가고 돌고 이게 반복이라는 이 문장, 이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포라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뭐 네 번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텍스트 기반에서는 하고 이걸 굳이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는 아니 어쩌면은 지금 당장은 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의 개념 자체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블록식으로 이거를 4번 전체를 반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자, 5번째, 6번째 이제 좀 복잡해졌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3번을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요 반복 4번은 얘가 이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의미를 할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3번 반복하면 사각형 3개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부터는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이들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이 이걸 한번 해보시면서 반복은 몇 번일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하나씩 넣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시면 돼요. 하나씩 넣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4번 하고 지금 뭐 90도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일부러 틀린 걸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 얘가 4번 할 때 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돌아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딱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 네 번이 여기까지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90도를 돌았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네. 또 90도를 돌았더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았더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20도만큼 회전을 해보라고 여기서 또 힌트를 주네요. 아마 아이들이 아직 각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3번 하는데 120도만큼 해보라고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